기본 일자부터 묘사를 해보세요. 괜찮게 됩니다. 요거. 그리고 면을 칠 때는 반드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이쪽 클리핑 만들어 놓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적극적으로. 브러쉬를 줄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경은 텍스처 차, 그러니까 질감 싸움이라서 면을 줄이고 이러면 질감이 안 나와요. 질감 싸움이니까 질감에 맞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저기 불을 잠깐 조금만 꺼주실래요? 네, 두개 다. 네. 집중도가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로 거의 다될것 같아요. 요 브러쉬로 기본 일자 브러쉬 요걸로 기본 일자 브러쉬로 표현은 거의 다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이거를 똑같이 그리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이 브러쉬를 내가 지금 브러쉬 텍스처 질감 있죠? 제가 질감을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요 뜨끝 똑같이 그려서 돌 똑같이 그려서 뭐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별 똑같이 상관없고 요 느낌을 이 깨진 느낌이라든지 돌의 표면 질감 같은 것만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표면 질감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칼라는 변경을 쪽그 캐릭터하고 틀리게 중간에 조금씩 변경을 찍어서 해주세요. 그 저기 리니어 라이트 같은 거는 사실은 이거 요 배경에서는 잘 이렇게 섣불리 쓰면 안 되는 게그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뒤로 눌러주지를 못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브러쉬로 뒤로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어로 뒤로 눌러줄 때는 또딴 때가 있고 오브젝트 표현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냥 브러쉬로 질감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레이어 브랜드를 잘안 씁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둘로 나눠주시고 그 위에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꺾어주시는데 중간 톤으로 꺾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면 만들 부분 이렇게 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드세요. 이렇게 면을 만드시고 꺾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붓을 작게 줄여서 조금 섬세한 부분은 작게 줄여갖고 이렇게 금이 간 부분 같은 거 이런 거는 붓을 작게 줄여갖고 하시고 다시 또 늘려서 한번 이렇게 쓱쓱 해서 위에 덮는 형식으로 이렇게 다음에 돌멩이 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같은 거 이렇게 면 만들 때는 꾹 눌러줘서 면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나왔죠? 어느 정도 나왔으면 여기에 그림자. 이 밝은 부분 한번 가볼게요. 밝은 부분. 밝은 부분은 요거, 밑에 거. 요거. 자, 요거. 예, 밝은 부분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질감을 한번 이렇게 쓱 크게. 이렇게.
그거 봤어요. 이렇게 긋고 그림자 부분, 그림자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각도도 조금 줄어주면서 요거 조절은 조금씩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요 빼주고 색깔 빼주고 줄어줘서 여기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 잡고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 잡았으면은 이 밝은 부분에 어저께 했던 거랑 개념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텍스처 질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느껴지게 이렇게 면을 다양한 방향으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어두운데 다운 부분, 닿는 부분 있죠? 여기는 그림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닿는 부분은 진해졌다가 풀어진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질감을 이렇게 얹으면 이것도 돌려서 사선으로 이게 배경이 무슨 재미냐면 질감 내는 재미거든요. 재밌어요. 배경 하다 보면 질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완전히 캐릭터처럼 딱 의도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랜덤 형식으로 뿌려주는 부분도 있어서 의외로 그게 이제 회화적인 느낌도 나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 캐릭터 같지 않은 그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자유스러움. 건드려 봤고, 자, 여기다 조금 더 깊게 좀 묘사를 좀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 묘사도, 이걸로 끝내도 상관없는데, 이거, 그거보다 이제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한번 써보자요. 써보죠, 이제. 요거,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브러쉬를 다양하게 겁내지 말고 다양하게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잡혔으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브러쉬를 다양하게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위에서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면적 있는 브러쉬로 한번 조금만 써보겠습니다. 위에 요게 이제 한 브러쉬가 두 브러쉬 이렇게 그 레이어 쌓이듯이 이게 이제 초코보스 브러쉬는 서로 느낌이 다른 브러쉬 이게 텍스처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텍스처 올린 거 해봤죠? 저번 시간에 그것처럼 요거는 이제 텍스처 자체가 이게 브러쉬 자체가 텍스처로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레이어에서 스타일에서 저기 뭐야 텍스처 넣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그 다양한 질감의 텍스처를 써주면 오히려 좀더 풍부하게 보입니다. 풍부하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브러쉬. 느낌이 좀 이렇게 자유스럽죠? 예? 약간 뭔가 자유스럽게 들어가죠? 자유스럽게 배경은 이렇게 꼼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들어간 텍스처가 요 정도 이렇게 줄여봤을 때 요 정도 줄여봤을 때 밀도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줄였을 때. 그러니까 일러스트 그 뭐죠? 그
캐주얼 일러스트 그릴 때랑은 이 완성도의 개념이 좀 틀려요. 완성도의 개념이. 자, 이렇게.